그는 이사 준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당장 집을 비워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저도 너무 모르겠고 솔직히 말이 안 되거든요. 한 근 몇 년을 걸치면서 뭐가 어떻게 됐는지 이게 무슨 일인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동욱 씨 가정의 평화가 깨진 건 지난달 10일 친구 집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선 아내가 돌연 연락이 끊기면서부터입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막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11시 정도 됐을 때 실종신고를 했어요. 그 다음날에 경찰서에서 저한테 역으로 전화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망했다고. 경기도의 한 펜션에서 아내 유진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 곁엔 낯선 남녀 셋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내 유진 씨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이들과 동반 자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아내의 유서가 발견된 겁니다. 오빠야 깜짝 놀랐니? 뭐 오빠는 아무것도 몰랐으니 아무 일 없을 거야. 아무런 말도 없이 해명도 없이 이렇게 가는 나를 용서해줘. 항상 늘 사랑해, 내 남편. 대체 아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동욱 씨는 도저히 짚이는 데가 없다고 합니다. 10년을 봤잖아요. 이런 것까지 결정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진짜로 이 세상에 없는지 믿겨지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도 잘 오락가락해요. 아직까지도 진짠가? 유명 여대를 나오고 번듯한 공기업에 다니던 유진 씨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그녀와의 결혼으로 동욱 씨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집을 원래는 저희가 따로 준비해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해줬다, 뭐 해줬다, 해줬다면서 결국은 이 집까지 온 거예요.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장인이 신혼 초부터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돈 5천에서 10억 사이는 벗어야 되는데 뭐 연예인이라든지 다들 쓰면 되니까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동욱 씨에게 그녀와의 결혼은 그야말로 로또나 다름없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BMW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아우디도 있었고 그 나서 마지막에 파나메라. 누가 해준 거? 다 처갓집에서. 처갓집이 잘 사는 줄만 알았던 거죠. 그런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게 동욱 씨는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이거를 하나 보내주시더라고요. 철석같이 내 집인 줄만 알았던 이 집이 동욱 씨 부부의 소유가 아니랍니다. 지난 2년 동안 아내가 매달 600만 원씩 지불하며 월세로 살아왔다는 건데요. 여보세요? 예, 사장님, 저 그 세입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기 오늘로 해가지고 지금 마무리가 다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마무리 집 싸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개월이라고 지금까지 8개월째입니다. 4,800입니다. 남편 동욱 씨는 까맣게 몰랐던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이 집은 와이프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이 집이 준공이 안 끝나서 계약을 했는데 와이프가 다 알아서 했다고 하니까 알아서 잘 했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동욱 씨와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거리로 낳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경찰서에서 받은 와이프 전화기인데요. 엄마 통화돼? 이거 보고 연락을 했어요. 아내와 장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고 동욱 씨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서는 편찮으니까 미국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의식이 없으셔가지고 뭐 거의 뭐 식물인간 수준이시고. 그런 장모가 어떻게 아내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걸까? 아내의 장례식에 나타난 장인 장모를 본 순간 동욱 씨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서울에서 떠난 적이 없으시고 제가 결혼했는지도 결혼해서 몇 년을 같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셨어요. 결혼식에 참석했던 장인 장모는 하객 도우미 업체에서 고용한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계속 같이 살았으면이야 제 근황을 아는데 2010년도 정도는 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 걔가 뭐 부산으로 일 간다고 말만 그렇게 해서 그냥 그런 줄 알았지. 아, 10년 전에 그때부터 같이 살았었는데.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10년 전. 동욱 씨 회사에 유진 씨가 아르바이트생으로 오면서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됐습니다. 가장 반했던 부분은 뭐냐면 엄청 해맑았어요. 밝았어요, 되게. 그게 제일 좋았어요. 연애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공기업에 취직도 했습니다. 집안도, 직장도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었지만 무엇보다 돋보였던 건 그녀의 사람 됨됨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와이프였죠. 아이들 케어하는 부분이나 또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잘했고 자기 옷을 산다던가 뭐 명품을 산다던가 그런 거 전혀 없었고요. 금요일 저녁이면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며느리를 보려면 명절 때 한번 볼까 말까인데 너는 목에 텄다고. 엄마 오늘 니가 뭐 입고 가고 니가 뭐 입고 갔고요. 사진 다 찍어서 내보내고 엄마 이쁘지요 뭐 어때요. 딸도 그렇게 못해요. 그래야지. 네. 집에 왔어요? 그래야지. 집에 왔어요. 엄마 기다리세요. 그랬어요. 그럼 얼른 내려야죠. 7년 동안 한결같았던 며느리가 어린 자식들을 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게 어머니는 믿기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녀의 사망 소식에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친정들끼리 친분이 있으니까 여기는 이 사람 와이프다 이렇게 하면서 소개받고 처음 알았고. 아내를 아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녀가 성격 좋고 인심도 넉넉한 사람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언니한테만 이렇게 해주는 거다.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 이래서 처음에 보라카이를 작년 8월에 갔다 온 거예요. 대기업 임원이라는 이모를 통해 시세보다 싼 값에 여행 예약을 해주기도 하고 지인들과 가족여행을 함께 다닐 때도 귀찮은 일을 늘 자진해서 맡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아내의 주변엔 늘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녀는 사라지기 전날에도 남편의 선배 가족을 집으로 초대해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언니 더 놀다가 점심도 먹고 가요. 애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막 이러면서 저희를 되게 많이 붙잡았어요. 그날 함께 있던 누구도 유진 씨에게서 이상한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진 씨가 사망한 뒤 경찰이 전해준 유류품 속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우편물들이 가득합니다. 대부업체와 검찰청 등에서 날아온 우편물들 모두 숨진 아내의 차량에서 발견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저희 선배 인증이에요. 그녀가 사라지기 전날 집으로 초대했던 남편 선배 강 씨의 신분증도 있습니다. 이 물건들이 어떻게 무슨 이유로 아내 손에 있었던 걸까요? 자산 관리를 다 다니면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동산 쪽을 좀 싸게 구입하는 방법. 경매에 들어갈 직전의 물건은 확보해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고. 1년 전 그녀는 남편의 선배 강 씨에게 시세보다 싸게 나온 아파트를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아파트 매매 대금으로 강 씨가 4억 원을 보냈지만 어찌된 일인지 입주일이 자꾸만 미뤄졌다는데요. 그러던 중 유진 씨가 갑자기 사망한 겁니다. 이후 드러난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매매 계약이 이뤄진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강 씨 부부가 의심 없이 돈을 건넨 건 유진 씨 가족이 사는 고급 주택과 시부모의 아파트를 그녀가 시세보다 싼 값에 구입하는 걸 옆에서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집이 작으니까 우리 큰 데로 가자. 좀 며느리가 또 좀 더 못해서 좋은 거 사고 싶다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알았지. 누가 이렇게 남의 집인 줄 알았어. 시부모에게 사줬다는 집도 동욱 씨가 살던 집도 알고 보니 모두 월세로 계약된 상태였습니다. 와이프가 다 알아서 했다고 하니까 알아서 잘 했겠지. 아이들도 있는데 알아서 잘 했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 믿고 했던 거 부분이 저도 그렇고 한데. 결혼 초부터 동욱 씨는 월급 통장은 물론이고 모든 경제권을 아내에게 맡겨왔습니다. 알만한 공기업의 직원이었다는 그녀가 어쩌다 이런 사기극에 휘말린 건지 혹시 회사에선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아, 남편이에요. 이쪽으로 오셔서 보실래요? 왜냐면 얼굴이... 없어요. 동명이인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아내 유진 씨는 이곳에 취업조차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연애 당시에는 거기에 합격이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제가 쉬는 날에는 와이프가 출근한다고 나갔다가 뭐 시간 돼서 들어왔었고 하니까. 7년 동안 아내가 출근하는 걸 봤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내는 계속해서 연극을 해왔던 걸까요? 현재 이제 알고 있는 내용 그 이상 다른 게 또 뭐가 나올까 머리는 복잡한 거지. 이제와 돌이켜보니 이상한 조짐이 없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3, 4월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 예, 고소에 휘말렸는데 맨 처음에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이모가 이렇게 투자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올 초 아내가 돈 문제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후 문제가 잘 해결된 줄 알았다는데요. 아내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아내가 지속적으로 거액의 돈을 보낸 상대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구입 비용으로 남편 선배에게 받은 돈도 곧바로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 어렵게 박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좀 알고 싶은 게 어떻게 만났고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저는 지적인 걸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박 씨 역시 유진 씨로부터 금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진 씨가 박 씨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7월 중순에 제가 왜 그 2억 해드리기로 했던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일단 확정 상황이에요. 진짜 고마워요. 네, 다 제가 막 하게 되면 나 서류 보여주면 제가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네. 아빠가 얘가 자기 말 못 믿나 지금 자기가 다른 사람 아니고 네 아빠다 막 이러면서 저한테 알아서 8월 중순 약속은 꼭 줄게 주마. 그래서 일단 알았다 했고. 미국에 있는 아버지를 통해 해외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그녀에게 보낸 돈이 무려 16억 원이라고 합니다. 아내 유진 씨는 박 씨가 운영하는 가게의 오랜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신분도 사는 곳도 확실한 그녀가 사기를 칠 거란 생각은 못했다는 겁니다. 한국자산공사 출신인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했다라는 걸 저한테 평소에 좀 몇 번 과시를 했었어요. 하지만 주식은 넘어오지 않았고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박 씨는 그녀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제야 아내는 지인들에게 아파트를 사준다며 챙긴 돈을 박 씨에게 갚아왔지만 여전히 5억 원이라는 큰 빚이 남아있답니다.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 둘을 낳고 살면서 20억짜리 집에 살고 1억 5천만 원짜리 외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그런 걸 다 와이프의 그런 개인적인 부분들을 하나도 몰랐을까. 뭐라고 말을 하기가 이렇게까지 하고 가는 이유가 진짜 모르겠네요. 진짜 아내는 가족에게 왜 이토록 무거운 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걸까요? 그런데 투자와 관련해서 아내가 자주 언급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모가 뭐 이모가 이렇게 투자하는 자기 이모부가 롯데 인사라면서 우리 이모부 우리 이모부한테 얘기만 하면. 아내의 가족 중 유일하게 동욱 씨와도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실제 만나는 건 오늘이 처음이랍니다. 부모님이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호텔을 들어갔어요. 구루공채로 뽑혀가지고 임원급으로 아니 그러진 않았어요. 대기업에 다녔던 건 맞지만 임원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뜻밖의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굴도 못 본 이서방한테 늘 죄인인 거죠. 마음속으로. 왜냐면 저는 이서방이 X들을 잘렸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 때문에. 이모 역시 조카 유진 씨의 투자 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모가 투자를 주저하자 동욱 씨가 계약을 걸어두기 위해서 회사 공금에 손을 댔고 사촌 누나에게도 돈을 빌렸다고 말했답니다. 게다가 그 사촌 누나가 아기를 낳고 죽은 거예요. 근데 죽어가면서 가장 나랑 가까운 사람이니까 우리 집 애를 애들을 받아. 내가 이모 때문에 정말 이걸 한다는 거예요. 이모 때문에 신세를 진 신우이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는데요. 그 아이들이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분명 자신의 배로 나온 두 아이를 자신이 필요한 상황에 따라 조카로 둔갑시켰던 여인. 아내에게 가족은 대체 어떤 의미였을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정말 궁금하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X가 정말 X나 싶은 거예요. 혹시 계속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나? 막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정말. 대체 언제부터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녀는 이런 가짜 인생을 살아온 걸까? 동창들 중에 아내를 기억하는 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친구분을 모르세요? 아니요, 기억이 안 나요. 이랑 같은 반이었는데. 근데 다른데 졸리셔도 제가 연락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쭉 같은 반이었는데 하고 연락하는 친구가 없더라고요. 이상할 정도로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녀가 남긴 유서를 통해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유진 씨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한 사람은 모두 4명. 남편, 친한 언니, 자신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박 씨,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그녀가 목숨을 끊은 펜션의 사장님이었습니다. 펜션 사장님이나 남편이나 거의 동급으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죽음을 앞둔 사람이고 자기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이와 같은 상황까지 했는데 펜션 사장님에 대해서 덕담을 내리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감정적으로 동의가 없고 인간관계의 깊이가 되게 상대방을 생각하는 정도가 굉장히 얕죠.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사망하기 직전 유진 씨는 변호사를 찾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러고 살았는지 지금까지도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내 스스로도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내 허영심, 내 모든 거를 내 모든 생각을 그냥 막아버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계속 살고 있었던 거. 어쩌면 그녀는 자신이 꿈꿔온 이야기 속에 완벽한 주인공이 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네. 뭐 집이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주 잘 살진 않지만 자기 기대에 자기 집이 못 미친다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어요. 평범한 부모가 아니라 아파트 한두 채는 척척 해줄 수 있는 재력가의 딸. 남편에게만 기대지 않는 능력 있는 아내. 큰 집에 살고 비싼 차를 굴리면서도 사람 좋고 검소하기까지 한 완벽한 여인. 그런 주인공이 되기 위해 모두를 들러리로 세웠던 그녀의 무대는 결국 무너져버렸습니다. 진짜 최악, 정말 진짜 최악의 상황이 와도 일단은 저는 진짜 최선을 다할게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아야겠지만. 아내 유진 씨가 세상을 떠나던 그날은 사기 혐의에 대한 그녀의 재판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가족들한테도 뉴스 쓰게 되면 자녀들한테 정말 미안하다, 뭐 엄마가 못나서 이런 얘기가 주로 나오거든요, 제가 본 뉴스들은. 근데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뭐 하트 표시도 있고요, 문자 메시지 약간 장난기 있는 식의 뉴스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정말 화려한 죽으로, 성공한 죽으로 살다가 도피성으로 저는 자살했다고 봐요. 아내에겐 이 삶이 그저 실패한 연극에 불과했던 걸까요? 엄마와 아내로서 그동안 유진 씨가 보여준 모습들은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한 여자를 만나 사랑하고 부부로 살아온 지 10년.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아내 앞에서 남편은 묻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이었냐고. 내 아내는 대체 누구였냐고 말입니다.